여러분들 GT5 신기업 대트로 귀한 무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프리시전 라이플. 온라인에서 $45만 팔고 있고요. 개조 품목은 무려 도색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디자인이 정말 세련됐습니다.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스마트한 길이 효율적으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여기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요.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 총구가 막혀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한 손에 척 감기는 몸체 사이즈. 하지만 손잡이는 살짝 짧다는 느낌이 있군요. 이거 잘못하면 미끄러질 것 같은데. 이쪽에 보시면 파이어 세이프. 얘를 돌려서 이제 안전 모드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10발에 들어가는 탄창. 그나저나 얘가 양쪽에 다 있네요. 아까 반대쪽에도 있었는데. 그리고 개머리판 역시 정말 세련됐어요. 근데 이 개머리판으로 사람을 때릴 수도 없습니다. 얘를 돌려서 이제 개머리판을 조절하는 건가? 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따로 스코프는 없고요. 그냥 이 상태로 맞춰서 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사격 모션도 확인해 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그렇지.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볼게요. 빵이야. 그렇지. 이제 손잡이에 손을 떼고 앞에 이거 딸깍이 잡고 뒤로 당겨요. 쭉 찰칵 총알 나와야지. 탄피. 그렇지. 탄피 사이즈가 꽤나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다시 앞으로 밀어넣어요. 됐습니다. 그렇지. 탕. 여기서 이제 10발을 다 쏘면은 탄창을 갈아야 돼요. 앞에 있는 거 땡기고 탄창 빼고 다시 세워놓고 장착 완료. 그리고 버려진 탄창은 여기 밑에 있어요. 제가 연사 속도를 테스트해볼게요. 발사. 발사. 10발을 쏘는데 겨우 이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죠. 정말 완벽해요. 이제부터 제가 사거리를 측정해 볼 거예요. 제가 이쪽에다가 길을 쭉 만들고서 이 끝에 비행선을 놓았습니다. 스나이퍼 라이플. 저 끝에 비행선 보이시죠? 지금 이 무게는 치트를 이용해서 폭발사를 넣었어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자, 과연 저쪽에 있는 비행선을 맞출 수 있을지. 봤어. 안 닿았죠? 오, 됐다. 자, 여러분들 사거리가 무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뭐 거의 새로 넘어고 급이에요. 지금 위치에다가 양동이 놓아드릴게요. 이번에는 헤비 스나이퍼 라이플 여기 끝에서 시작합니다. 어느새 여기까지 왔군요. 프리시전 라이플이랑 사거리 똑같은데. 준비하시고 발사. 나이스 샷. 헤비 스나이퍼 라이플이랑 사거리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마크스맨 라이플. 자, 여기까지. 마크스맨 라이플의 사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랭크 110에 온라인 유저를 맞춰볼게요. 준비하시고 한 발. 방탄복 전부 다 까졌습니다. 두 발. 세 발. 네 발의 사망. 이번에는 특별 카미소 총 MK2. 얘는 라이플입니다. 12. 13. 다음에는 헤비 스나이퍼 라이플 MK2 갑니다. 한 발. 오, 피가 거의 다 떨어졌죠? 두 발의 사망. 아, 이번에는 마크스맨 라이플 MK2. 하나, 둘, 셋, 넷, 네 발. 여러분들, 프리시전 라이플 같은 경우는 헤비 스나이프와 마크스맨을 섞었어요. 마크스맨의 데미지와 헤비 스나의 사거리. 지금 사람들은 일렬로 세워놨습니다. 제가 관통 테스트 해볼게요. 갑니다. 발사! 나이샷! 몇 킬? 1, 2, 3, 4, 5, 6 총알 한 발로 여긴 사람들을 전부 다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부터 목재 공장에서 전쟁을 해볼게요. 저희가 범죄자 팀, 상대 팀은 누스 팀. 무기 같은 경우는 프리시언 라이플, 마크세멜 라이플 이런 식으로 단발 무기만 가능합니다. 출발 세트! 이 작업이 끝나면은 각자 크게 챙겨서 은퇴하는 거예요. 나샷! 나샷! 이 범죄가 마지막이야! 이것만 끝나고 나 집에 돌아갈 거라고! 으악! 싸이님, 초코님, 바이프리스님 생존. 아, 근데 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싸이님 사망. 마지막 넘기는 초코리스님. 자, 누스 인원은 거의 다 지금 생존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판만 더 해볼게요. 이제부터 누스 팀이 민간인 두 명을 지킬 거예요. 저기 터널 앞에서 저희 범죄자 팀이 그 민간인 두 명을 잡으면 이기는 겁니다. 출발 세트. 출발 출발. 저희가 효과적으로 적인 사람들 잡아야 돼요. 발사. 프리션 라이플이 은근히 사거리가 높아요. 발사. 나이샷 잡았죠. 아, 우리 팀 죽었잖아 이거. 나이샷 잡았죠. 적군의 간격을 좁힌다. 아! 오마이갓. 아니 지금 보면은 누스팀이 굉장히 건재합니다. 끝난 거예요? 뭐야, 끝난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누스팀 승리.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효과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리시전 라이플 같은 경우는요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